네, 안녕하세요. 법륜스님 말씀으로 많은 지혜와 용기를 얻고 있는 불자입니다. 먼저 질문하도록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저의 사연은 이렇습니다. 다니던 절에서 지나치게 많은 불사금을 얘기하셔서 부담이 됩니다. 그런데 이 절에서 그간 천도제를 지내왔고, 그 덕에 어려웠던 일들이 잘 해결되어 왔다고 개인적으로는 믿고 있습니다.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에게 그간 어려운 일, 억울한 일이 오랫동안 있었는데, 다니던 절에서 스님이 옆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기도가 잘 되었다고 한 말씀 해 주시면 심리적으로 큰 위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다른 절로 옮겨도 집안에 문제가 없으려는지 심적으로 걱정이 됩니다. 천도제에 관해 저와 같은 고민을 했던 불자가 있는지 이에 관한 법륜스님 법문 듣고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자리에서 그러면 사실이든 아니든 자기가 스님의 그런 위로와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자기가 위안을 얻었다 하면 그걸 본인이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불사할 때 자기가 낼 수 있는 형편범위 안에서 보시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? 근데 그게 양이 조금 많다, 내한테 부담이 된다 그러면 그걸 왜 고민합니까? 내 돈 내가 내는데, 아이고 스님 죄송합니다. 요새 사업이 좀 안 돼가, 형편이 안 돼가 제가 그만큼 많이 못 내고 요것만 내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, 또 스님 요즘 제가 사업이 잘 안 되고 형편이 안 돼가 불사의 뜻은 좋은데 제가 이번에는 불사에 동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. 그게 조금 불사가 좀 크고 어려우신가 봐요. 그래서 요구를 하시는 금액이 좀 커서 부담이 돼가지고. 그래야 뭐 친구지간에 형제간에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해가 돈 빌려달라면 자기 돈 빌려줄까? 쉽지 않습니다. 그래. 그 똑같은 거지. 돈 빌려달라 할 때 걱정이 되는 거는 안 빌려주면 형제간에 친구간에 요것도 먹을 것 같고 빌려주면 돈을 못 받을 것 같고 그 이게 돈 빌려달라는 것 때문에 오는 문제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요것도 먹기 싫으면 뭐다? 돈을 좀 버리면 되고 돈이 버리는 게 아까우면 욕을 좀 얻어먹으면 되는데 두 가지 다 안 하려니까 돈도 안 잃고 욕도 안 얻어먹는 무슨 배척할 수가 없습니까? 이런 잔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이게 고민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 돈을 주면 돌려받기가 좀 어렵겠다 싶으면 욕을 좀 얻어먹어야 돼. 형제 간에 뭐 몇 년간 서로 안 본다든지 친구지 간에 연락 안 한다. 그 정도 감수해야지 뭐. 내가만 나쁜 짓 한 게 아니라 돈 빌려달라 해서 내가 못 준다는데 지가 안 보겠다는 걸 어떻게 해요. 아무리 절친이라도 그래 그럼 기다릴게 이렇게 하면 되고 아무리 형제라도 그래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릴게 풀릴 때까지 기다릴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. 그다음에 사람이 사는데 형제 간의 우애가 중요하고 친구 간의 우정이 중요하면 뭐 돈 그것까지 그 뭐 버리면 되잖아. 응? 주식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돈 까짓거 좀 버려버리면 되잖아. 그러니까 그거를 양쪽 다 움켜지니까 고민이 되지. 둘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서 그래 돈을 버리자 아니면 그래 그냥 욕 좀 얻어먹자 이렇게 딱 하면 된다.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. 보시해라. 안 하면 그동안에 스님이 나한테 해준 거에 대해서 욕할 거 아니냐 또 내기도 잘 안 해줄 거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또 한쪽에 머리를 굴리고 돈을 또 드리려니까 또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스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스님은 그냥 내 문제에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에 하나일 뿐이다. 그게 내가 어떻게 하겠냐 내가 욕심을 내기 때문에 고민이 생겼다 이 얘기예요. 얼른 들으면 이거 남이 들으면 스님이 뭐 불사한다고 돈 많이 달라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어가 이래가 이 생긴 문제다. 이렇게 생각하면 수행적 관점이 아니다.
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빌려달라거나 무슨 뭐 해달라거나 불사라거나 시주하라거나 하는 일은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. 그걸 내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내 문제지 그들의 문제가 아니다. 그러니까 이 스님과의 관계, 위안을 받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뭐 재산의 절반이라도 팔아가지고 주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까지 내가 돈을 줄 이유는 없겠다. 나한테는 너무 부담이 된다. 이러면 스님 그동안에 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이번에는 저는 불사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. 이렇게 해서 욕을 좀 얻어먹으면 되지. 뭐 비판하면 비판하고 좀 전에는 오면 차도 한 잔 주고 하다가 뭐 얼굴도 인사해도 얼굴 안 받는다 그러면 아 돈을 안 줬는데 그러면 인사 그 사람 기분 나쁠 거 아니야. 네. 아, 기분 나쁜 거를 내가 인정을 해야지. 돈도 안 줘놓고 기분 나쁜 거 그것도 인정을 안 하겠다. 그러면 안 되지. 그럼 절에 오면 뭐 전에 같은 뭐 거사님 오셨느냐 그러고 뭐 차도 내고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도 뭐 못 본 척하고 푹 인상 쓰고 그래도 아 그 정도 받아야지. 돈이 얼만데 그래. 돈값을 하려면 그 정도로 감내해야지. 그 기분 나쁘다고 딴 자리 가면 그건 의리가 없는 인간이지. 돈을 안 냈으니까 죄 지은 건 아니야. 형편이 안 돼가 안 낸 거니까. 그러나 좀 냉대 좀 받고 외면 좀 당하고 그래도 저래 꾸준히 다니면 또 몇 년 다니면 해결이 될까 안 될까? 해결이 돼. 지금 그 스님도 돈이 필요한데 안 주인 기분 나쁘지. 시간 좀 지나면 또 풀린다는 거예요. 사람이라는 거는.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겠냐. 세 가지 길이 있어요. 돈을 버리든지 욕을 얻어먹든지 세 번째는 그냥 돈을 조금 주고 그냥 때우든지 돈도 조금 주고 욕도 좀 얻어먹고 이렇게 가. 이게 상세한단 말이에요. 예를 들면 돈 100을 잃고 욕을 안 얻어먹든지 돈 안 잃고 욕을 100을 얻어먹든지 안 그러면 돈 50 주고 욕 50 얻어먹든지 이 세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. 그래서 주로 친구나 가족 중에 돈 빌려달라 1,000만 원 빌려달라 이러면 100만 원을 줘버려요. 아이고 나 1,000만 원 빌려줄 건 없고 네 어렵다니까 내 이 100만 원 내 좀 지원을 할게. 빌려주는 게 아니고 줘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조금 지는 1,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 갖고 만족하겠어요. 그러나 1,000만 원은 빌려주는 거고 100만 원은 줘버리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하다. 아이고 생폐이 그리 어렵나. 아, 내 1,000만 원 빌려줬으면 좋겠는데 내 지금 빌려줄 돈 없다. 마침 나한테 100만 원밖에 없는데 네 어렵다니까 뭐 친구지간에 빌려주고 그럴 게 뭐 있나. 쓰고 네 나중에 또 행편되면 내 어릴 때 도와라. 이렇게 하고 때우면 욕도 조금 적게 얻어먹고 돈도 조금 적게 잃고 이런 게 있잖아. 스님 보시하라 그러면 뭐 100만 원 하라 그러면 한 10만 원 가져가든지 1,000만 원 하라 하면 100만 원 가져가든지 1억 하라 하면 한 500만 원 가져가서 드리고 스님 제가 그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행편이 지금 그래 안 됩니다. 제가 요거라도 조금 보시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러고 말면 되지. 뭐 그게 어렵다고. 내 돈을 가지고 왜 내가 걱정해. 그 참 바보 같은 사람이네. 그걸 왜 또 이 절에 다니다 그만 일해 또 딴 절에 갈 생각을 해. 어렵는 인간이네 보니. 어려우면 이 스님한테 욕 좀 얻어먹고 그냥 다니면 되지. 뭐 또 기분 좀 나쁘다고 또 딴 자리에 간다고 또 설치고. 좋아서 가면 몰라도 기분 나쁘다고 가는 건 수행이 아니에요. 정퇴보다 딴 자리 더 좋은 게 있어서 간다. 이거는 괜찮아요. 사람은 자기 자유가 있으니까. 근데 뭐 정퇴 다니다 기분 나쁘다고 간다. 수행자가 뭐 기분 나쁠 일이 뭐가 있어.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진다면 내가 볼 때는 별로 걱정이 아닌 것 같은데. 감사합니다, 스님. 요즘 뭐 교회도 목사도 교회 크게 짓는다고 벌려놓고 돈 안 돌아가지고 지금 짓다가 말면 부도 날 수가 있고 그래서 교회도 짓다가 팔리는 거 있고 절도 뭐 짓다가 코로나 나고 수입 떨어지고 하니까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돈 좀 있고 아는 사람한테 자꾸 부담을 크게 할 수밖에 없잖아, 그죠?
그건 뭐 세상 이치인데 뭐. 뭐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망한다고 내까지 따라서 망할 수는 없잖아. 우리를 중요시하면 같이 망해가 죽든지, 안 그러면 나는 빠지고 욕 좀 얻어먹든지, 그건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다. 스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제가 바깥의 문제로 인해서 제가 난처해졌다고 생각이 들었고, 그것 때문에 제가 뭐 때문에 괴롭고 곤란스러운지 몰랐었는데, 스님 말씀을 듣고 나서 퍼뜩 이것이 제가 둘 다 움켜잡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참 부끄럽고, 네,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살다 보면 이런 일은 늘 닥칩니다. 아시겠습니까? 예. 그러나 우리는 그 중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. 그게 인생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고. 예,